빛의 일꾼들의 슬픈 운명. 5. 성인 불인. 성인은 인자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모든 일에 인자할 수만은 없습니다. 성인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하늘의 성품을 닮았기에 인간의 에고를 만족시켜주면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연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고 화창하게 맑은 날이 있으며 무서리와 된서리가 내리는 때가 있듯 성인은 시절 인연에 따라 성인은 시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뜨거움과 냉정함으로 사사로움이 없이 일을 처리할 뿐입니다. 성인은 하늘을 닮았기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들 사이에 기혈의 흐름이 막혀 생기는 푸른 눈동자를 가지지 않았으며, 수염을 길러 도사 흉내를 내지도 않습니다. 연예인을 닮지도 않았으며, 아이돌이나 영화 배우처럼 인기도 없습니다. 성인은 땅의 성품을 닮았기에, 대지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품고 기르듯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분하지 않으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분도 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뿐입니다. 성인은 맛깔스럽게 생긴 찐빵의 모습으로 때가 되면 무더기로 인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성인은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성인은 근엄하지도 않습니다. 성인은 자연을 닮았기에 자연은 변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자연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연은 혼돈 속에 질서가 있고 자연은 질서 속에 혼돈이 있습니다. 성인은 자연을 닮았기에 고정된 하나의 모습이나 상으로 종교의 경전에 나오는 근엄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인은 자연을 닮았기에 꾸미지도 않으며 포장하지도 않으며 조화와 균형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성인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절대로 왼쪽 뺨을 대주지 않습니다. 성인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며 성인은 판단 속에 머물지 않기에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은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동시에 맞으면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으로 물이 흐르듯 그 흐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인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인은 하늘에서 높은 신분에 있기에 땅에서 굳이 높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은 하늘에서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기에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임무와 역할만을 수행할 뿐입니다. 성인은 하늘의 주인이기에 땅에서는 인류를 섬기는 머슴의 모습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땅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하늘의 일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일을 하다가 갈 뿐입니다. 성인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이유는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인류의 의식 수준에 맞추어, 인류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매트릭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성인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은 행성의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들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고유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전지전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은 인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인류에게 신비감을 심어주어 종교의 교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인류에게 전달할 하늘의 진리의 내용에 최적화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면서 진리를 펼치다 갈 뿐입니다. 성인은 모든 방면에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성인은 하늘과의 소통 속에 있기에 자신이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의 소식만을 전하고 가면 되는 것이기에 많은 재능이 필요 없으며 평범한 옆집 아줌마와 옆집 아저씨로 인류와 동행하며 자신의 역할과 임무만 수행하고 가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인류의 눈높이에 맞는 땅의 일들을 해결하러 오지 않습니다. 성인은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영웅이 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성인은 오직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뜻을 땅에 펼치러 올 뿐입니다. 땅에 필요한 맞춤형 해법을 찾아주기 위해 영웅이 되려고 땅에 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계획과 땅의 펼쳐짐이 맞닿은 곳에 성인의 역할과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옆집 아줌마와 옆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인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을 종결하는 문명 종결자로서 1만 2천 도통 군자로서 빛의 일꾼으로서 신들의 귀환이 지금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의 타임라인에 맞추어 대활령으로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성인들 역시 대활령으로 서서히 내리고 있으며 지상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성인과 진짜 성인을 구별하고 가짜 빛의 일꾼들과 진짜 빛의 일꾼들을 구별하는 일만이 아무것도 모르고 의식이 잠들어 있는 인류에게 주어진 슬픈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영웅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죽이지만 성인은 만인을 살리러 옵니다. 대자연의 변화와 함께 만인 성불의 시대와 만인 성자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축의 정립 이후의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하늘은 빛의 일꾼들과 성인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대혼란과 대혼돈 속에서 인류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웅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물질 문명을 종결하는 문명 종결자의 역할과 임무를 가진 빛의 일꾼들의 모습으로 성인들은 출현할 것입니다. 빛의 일꾼, 신들의 귀환들과 지구 위를 걸었던 수많은 성인들이 옆집 아줌마와 옆집 아저씨로 귀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3일
우데카.